요번에 작업용 파워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알리에서 하나 주문했어요. 포장은 이렇게 상자에 그냥 비닐만 싸져가 왔거든요. 모델은 예, WPS3010H DC 파워 서플라이 뭐 완? 이 뭐래 그랬더니 완? 완텍? 완프텍? 사양은 30볼트 10암페어 220볼트 프리볼트네요. 구성품은 이렇게 들었어요. 220 파워 코드하고 요 본체. 특별한 건 없어요. 사이즈는 아주 아담해요. 뒤에 보면 110, 220요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있고 아래 냉각팬도 들어있네요. 사이즈는 크기가 한 190mm 정도 돼요. 근데 이제 앞에 스위치 튀어나온 것까지 하면은 한 200, 200mm 조금 더 되고 한210 정도 되네요. 높이는 150그 정도 되고 요 폭은 한 90mm. 아, 구성 이해가 잭이 하나 더 들어 있었네요. 요 파워 코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두 가지 들었어요. 옆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못 봤네요. 가격은 할인 살짝 받아 가지고 거의 $50 조금 더 들었어요. 50점 몇 달러 줬는데. 이 파울은 요 WANPTK 요거 검색하면은 요 관련된 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. 요거보다 좀더 좋은 거는 요렇게 뭐 메모리를 기억할 수 있고 그런 기능도 있던데 저는 뭐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서 요걸로 구매했습니다. 전원을 켜볼게요. 요 전원 키고 요 파워를 눌러야 되네요. 파워를 누르면 삐 소리 나고 일단 요래 됐네. 일단 여러 가지 파워가 있는데 저는 요 LED 요불 들어오는 요게 이뻐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디자인 보고 샀어요. 실제로 디자인도 아담하게 이뻐요. 거의 손바닥보다 조금 작죠. 전압, 전류, 와트 이렇게 표시되고 여기 퀵차지, 뭐 휴대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는 퀵차지 요 USB 포트가 하나 있고 나이 전압 요 조절할 수 있는 노브 그리고 뭐 전류 노브 요거는 파워고 요거는 이제 전류 전압 맞춰놓고 얘 아웃풋을 누르면 이제 출력되는 버튼이에요.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 요 연결하신 단자가 있고 그리고 요게 OCP라는 요 기능이 있네요. 요 가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OCP 요 불이 들어왔어요. 이게 뭐 과전류 보호라고 뭐 그렇게 설명돼 있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를 물려 가지고 한번 눌러 볼게요.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 아웃풋 누르면 이렇게 전압이 나와요.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요 측정기도 그 좋은 게 아니라서 정확한 이 수치는 100%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을 하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대충 비슷해요. 요 10.8에 요 11. 그리고 요 볼트 한번 조절해 보면은 여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단위를 이동해요. 31볼트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끄면은 이렇게 서서히 전기가 떨어져요. 보신 것처럼 전기가 이렇게 전원을 차단을 했다고 해서 다 전기가 완전 끝난 게 아니고 안에 남아있는 전기가 이제 있으니까 혹시나 작업하실 때 요거 껐다고 해서 바로 만지지 마시고 좀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만지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. 전기는 항상 위험하니까 만지실 때 조심해서 만지세요. 그리고 이거 돌릴 때 딱딱 소리 나는 게 이게 저는 참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작업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걸 손대가지고 원치 않는 전압이 출력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리가 남으로 해서 이를 건드려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뭐 안전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만들어 놓은 요 잭인데 요 바나나 잭이라고 하죠. 요게 여기 딱 맞아요. 여기 넣어보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. 기본 들어있는 얘는 뭐 아쉬운 대로 쓰면 되긴 하지만 얘는 조금 이렇게 풀고 쪼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
요렇게 바늘나잭 있으면은 요렇게 작업해서 쓰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 저처럼 이렇게 DIY 좋아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전기 관련된 거 만질 때 얘가 있으면 많이 편하거든요. 요런 이제 모터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작동되나 안 되나 뭐 알리에서 왔을 때 고장이 났나 안 났나 확인하려면 맨날 배터리 꺼내서 연결하기도 귀찮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비치해 두고 요런 거 테스트하면 편해요. 이것도 사놓고 이제 테스트하네요. 사놓은 지 벌써 한 두어 달은 더 됐겠네. 얘는 사양이 12V에서 24V짜리 200W 모터예요. 0에서 조금씩 올라가네요. 4V부터 작동하네. 여기 먹는 전류, 소모되는 전류하고 이 와트가 표시되죠.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작동 테스트 할때 아주 편해요.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려고 얘를 하나 샀어요. 한 30볼트까지는 무난하게 이걸로 쓰면 아주 편하겠죠. 그리고 이 뒤에 팬이 이게 항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안에 아무래도 열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그때마다 이게 팬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전혀 아무 소리도 없고 지금은 조용해요. 상자 버리려고 하니까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다른 거는 뭐 별로 볼게 없고 기본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아웃풋 버튼을 5초간 누르면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대요. 뭐 아이디 넘버하고 그 아웃풋 출력이 뭐 자동으로 되게 안 되게 뭐 화면 밝기, 버튼 소리 나는 거, 그 통신 속도. 저는 화면 밝기 요거만 한번 조절해 볼게요. 아웃풋을 5초간 누르고 그럼 이렇게 메뉴가 들어와요. 여기서 메뉴 1번부터 6번까지 얘거든요. 이렇게 6번 지나면 원 상태로 돌아와요. 다시 5초 동안 누르고 화면 밝기 이란 0으로 하면 좀 어두워지고 이란 밝아지고 차이가 보이시나요? 저는 좀 어둡게 해놓을게요. 4번은 이제 소리. 0으로 하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. 1번 하면 소리 나고. 저는 소리 나게. 혹시라도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. 이렇게만 저는 바꿔줄 거예요. 이것만 알면 다른 기능은 뭐 없는 것 같네요. 특별한 거 없죠? 뭐 리뷰를 할 것도 별로 없네요. 워낙 이 사용법도 간단하고 해서 일단은 얘 전원을 끄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케이스 한번 열어볼게요. 양옆에 요 나사 4개씩 있거든요. 그러니까 총 8개 요거 풀면은 얘가 풀릴 것 같아요. 케이스 이쪽에 보니까 여기 뭐 아무래도 접지 연결해라고 요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. 기판 뒷모습이에요. 하이 볼테이지 댄저 위험하다고 적혀있죠.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는 DC 브러시리스 펜 12V짜리 달려있고 제가 이 기판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세요. 이게 좋은지 어떤지는 요 전문가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죠. 요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세요. 저처럼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DIY용으로 간단하게 이런 작업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요거 추천드려요. 뭐 잠깐 사용해봤지만 사용법도 쉽고 아주 간편하고 좋네요. 사이즈도 별로 크지가 않아서 공간도 크게 부담 없고 옆모습은 손바닥보다 조금 크죠. 가격은 50달러라서 뭐 거의 한 요새 환율이 높아서 6만 원 요 조금 넘는데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긴 해요. 개인이 DIY용으로 사용하기에 그냥 부담 없이 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하나 있으면 아주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이왕 살거 디자인도 이쁘고 기능도 좋은 요런 거 하나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요런 개인이 DIY 할때 저는 이런 걸로 쓴다 공구랑 뭐 만드는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